아까 초등 잔혹기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초등 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또 뭘까요? 일단은 남자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존감을 형성하면서 쭉잘 성장하도록 필요한 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 챕터 4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대화하는 법, 이제 유아기의 아들과 큰 소리 내지 않고 대화하는 법이 나오는데 이 부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불가능해. 이제 자기가 소리를 막 이제 제 동생이 아들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아들인 것 같아요. 너무나 우악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공격적일 때도 있고 힘도 정말 너무 세고 달려오면 막 다들 피할 정도로 이렇게 좀 두려워할 정도로 그 남성성이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때론 감성적이기도 하고 되게 착하지만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제 동생이 약간 조교처럼 안 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분노장애가 있나? 그러니까 자책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 내지 않고 아들과 대화를 할수 있을까? 일단 한번 연습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된다. 이렇게는 제가 사실 제가 약장수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이 어렵고요. 책을 10번 읽으면 된다. 일단은 제가 그 챕터를 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 후배가 아들을 넷을 키워요. 와, 아들만 넷이요? 네. 와. 아, 진짜. 그래서 만났을 때 만날 때마다 이 후배가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굉장히 학교 다닐 때는 뭐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는데 이게 언니 그럴 수밖에 없어. 말을 너무 안 들어. 네. 내가 벌써 한 다르다. 네,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듣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안 듣는 거랑 안 하는 어, 거랑 두 맞아요. 가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을 이해를 하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 피질이 먼저 발달하고 청각 피질은 굉장히 천천히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로 보면은 딸들하고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각 피질이 발달해 있는 아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으면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는 아들은 옆에서 아무리 뭐를 얘기를 해도 못 듣죠. 네. 근데 그건 정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는 그래도 소리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는 소리를 5번을 해야 나와.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좀 들어요. 왜안 들어요? 아니, 5번을 해야 나와. 근데 또 그런 이유가 아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좌뇌랑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뇌량이 딸들보다 좀덜 발달해 있고 좀 좁아요. 근데 이 뇌량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좌뇌와 우뇌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뇌에서 들어온 정보를 대부분 우뇌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소리, 감정의 뉘앙스, 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뇌량을 통해서 좌뇌로 전달되어야 엄마 화났어. 밥 먹으라고 불러. 지금 안 가면 큰일 나. 라고 하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언어화하는 기능은 좌뇌로 전달이 돼야 되죠. 그리고 좌뇌에 대한 정보도 우뇌로 보내야 우뇌 안에서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뇌량이 덜 발달돼 있으니까 감정이 들어와도 언어화하는 좌뇌로 보내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의 음량이 올라가야 좀 화를 내고 좀 소리가 높아져야 이제 이게 뚫리는구나. 뇌량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밥 먹으라고 하는데 뭐 레고를 만들고 있는데 밥 먹으라고 할때 아들 얼굴 앞에 가서 밥 먹으라고. 네.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귀로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제 하더라고요. 후배도 설거지 하고 있으면 촉이 온대요. 아,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녀석들이, 조용하면. 이 녀석들이 뭔가 저지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야?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조용하대요. 그래서 설거지가 끝나고 들어가 보면 난장판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준 거는 촉이 이상하면 설거지를 내려놓고 당장 방으로 뛰어가라. 그리고선 눈을 바라보고 뭐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이거구나. 네. 눈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으니까. 아, 시각 피지를 자극해야죠. 아니 근데 큰 소리 안 내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섭잖아요.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아 이게 소리만 안 높다 뿐이지 사실은 아들 입장에서는 더 무서울 수 있으니까. 깜짝 놀라겠죠. 아, 그렇게 해서 좀 뇌에 좀 꽂아줘야 그게 좀 입력이 되는. 네,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게 네. 엄마들이 소리를 계속 지르고 큰 소리를 내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무시받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애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망감이 교차되는 감정을 경험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점점 목소리를 키우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보다는 가서 다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눈을 바라보면서. 왜 무섭게 한다고 해서 나는 약간 의아했어. 아 그래요? 아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 이미 열받아서 한 다섯 번 불렀는데 대답 안 하고 해서 가는 거니까. 밥에 가서 말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너무 얼굴이 그래도. 빨개졌네. 미안해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라고 한데. 그렇구나. 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뇌리에 꽂아줘야지 알아듣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뇌량이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괜찮아지는 거죠? 뭐 뇌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나 향상되지는 않지만 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뇌량이 발달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눈치도 빠르고 그렇죠.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황을 잘 읽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아이들이 전혀 계속해서 눈치 없는 상태로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이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뇌는 노력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뇌는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신체적인 부분은 일정 나이가 되면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계속 노화로 가죠. 근데 뇌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들들 같은 경우에도 뇌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거나 경험을 해보면 좋아질 수 있죠. 네. 눈치도 빨라지고. 그럼 혹시 이 시기에 이제 유아 시기에 그런 아들들을 뭔가 굉장히 균형 있게 그래도 딸과 다르게 발달하지만 그래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노력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량이 덜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화하는 데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엄마하고는 좀 속도가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얘가 무디다, 무감각하다, 무덤덤하다, 너무 아이가 자기 표현을 못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남자애들이 감정이 무딘 게 아니라 똑같이 느껴요. 같은 거를 느끼는데 그걸 언어화하는 속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유아기 때는 아이가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기다려주시려면 속이 많이 터지긴 하죠. 네. 근데 아마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가장 많은 부분이 말을 많이 삼켜야 해요. 저도 사실은 딸 둘이라고 해서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춘기를 혹독하게 경험을 하면서 저도 말을 많이 삼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아들은 좀 말을 하는 게 처음에는 좀 많이 어눌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자기가 좀 정리를 못하고 저희 아들도 그러거든요. 그게 이걸 한 네다섯 번 반복한 다음에 말을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내가 물어본 건 전혀 다른 건데 자기는 딴 얘기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좌뇌하고 우뇌가 있으면 네.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각 방구, 그러니까 좌뇌 안에서만 혹은 우뇌 안에서만 정보 교류가 더 활발하고 좌뇌 우뇌가 같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량은 사실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교량이 작다고 하는 네네네. 그런 거고. 네. 근데 이제 딸들 같은 경우에는 뇌량이 넓다 보니까
이게 서로 오고 가는 정보량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들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들이 산만하다, 엉뚱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방구 안에서만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끄집어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옆에서 대화하는 부모님이죠.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오, 그랬어? 근데 아까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감정 통역사가 되는 연습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네. 네가 말하고 하려고 했던 게 이거야? 그럼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 이거야?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이거야 혹시? 그러면 그것도 아니래. 도대체 네가 말하고 하려고 한 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네. 화가 많이 아니 진짜 아, 너무 화내나? 감정이입을 너무 했어 지금. 아, 그렇구나. 아, 네. 아니 애랑 차 타고 이제 가끔 학교 등하원 시킬 때 차 타고 하면 한 3, 40분 타거든요. 네. 그럼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도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단어로 딱 떨어져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엔 자기가 있는 거지, 그게.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반문해서 물어보거든요. 네가 말하는 거 하려는 게 이거니? 처음에는 친절하게 하죠. 근데 그 대화가 한 10분간 지속되면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네. 이해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도 저도 다 공감이 가는데요. 네. 그럴 때는 아이가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하는 대로 말씀을 기다려주시고 아이가 다 이야기가 멈췄을 때는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그냥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저거야? 라는 확인보다는 네네. 네가 그러면 쭉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아빠가 이해할 수 있게 혹은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주면 뭘까? 이렇게 던져주시면 그걸 자꾸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말 듣는 소름이 끼치는 게 네. 와이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네. 우리 아들은 일단 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걸음도 첫 걸음을 16개월 만에 걷고 말을 한 게 3살 넘어서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걱정하셨겠다. 근데 와이프는 계속 그러니까 참았던 것 같고 기다렸던 것 같고 말 들어준 것 같고 중3 때까지 제 아들이 한 단어 이상 해보는 걸 제가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된 다음부터는 말을 잘해. 말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네. 근데 그 봤더니 그 과정들을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계속 들어주고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네. 들은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둘이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가 되니까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 15년을 참으라고요? 네. 근데 이 와이프도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 솔직히. 근데 와이프도 성격이 급한 편인데 근데 참은 것 같아요. 거의 한 17년 동안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는 이 드리머님이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게 책 정리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아이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뇌를 봤을 때 아들의 뇌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아내는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아빠 닮아갖고 속으로 엄마 아빠 갖고 놀 수도 있어 지금. 다 알면서 이제. 아까 초등 잔혹기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초등 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도 뭘까요? 일단은 남자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존감을 형성하면서 쭉 잘 성장하도록 필요한 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이 뭐가 그렇게 그리고 운동은 누구나 하는 거고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운동이냐라고 하지만 남자 아이들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년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집중력도 필요하고 기억력도 필요하고 앉아서 자기가 무엇을 해보는 성취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테스토스테론을 좀 소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테스토스테론은 계속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참 재미있는 게 이 녀석이 막 분비가 되면 우리가 집중하거나 무엇에 몰두하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거든요. 네. 근데 세로토닌의 수준은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그럼 떨어지면 세로토닌 수준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네. 수준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땀으로 소비하는 것처럼 운동을 하면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낮춰져요. 그래서 아들들은 운동을 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땀을 좀 뻘뻘 흘릴 정도로 하고 나면은 피곤하셔서 주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오히려 더 집중력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운동을 하는 동안에 BDNF라고 하는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자양강장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을 할 때 땀을 특히 뻘뻘 흘릴 정도의 운동을 할 때 뇌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기능은 뭐냐? 뇌가 발달할 수 있는 시냅스를 막 만들어주고요. 뇌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발달하게 되고 학습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딸의 뇌는 어떤가요? 저 잠깐만 딸의 뇌 가기 전에 그 방금 말씀하신 게 40살 아들한테도 해당하나요? 40살 아들이 여기 계신가요? 아니, 40살 누군가의 아들이니까 저도. 아, 운동을 통 안 해서 사실은. 운동은 사실 운동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 거는 제가 저희 학교에서 뇌과학과 심리라고 하는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학우님들께서 가장 좋다,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가장 얻은 게 많다라고 하시는 게 운동의 효과예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BDNF는 나이와 상관없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이 뇌에 좋은 이유가 뇌는 혼자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20%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20%를 뇌가 혼자 쓰고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뇌에 넣어줄 때 뇌는 더 혈류량이 잘 돌아가서 건강한 상태가 되고 어떤 정보 전달도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혈류량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이에요. 그렇구나. 네. 우리 아들이 집에서 이렇게 맨날 유산소 운동을 해요. 이렇게 막 그때마다 이제 아파트니까 그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걱정돼서 뛰지 말라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1층으로 왔는데 그냥 좀 둬야겠다. 그렇게라도 땀을 좀 흘려야 애가 뭔가 해소가 되면서 학습도 더 잘 되고 그러겠네요.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운동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을 때 실천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어떤 운동을 시키면 좋을까? 이런 좀 구체적인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바쁘잖아요. 요즘 정말 엄마들끼리 애들이 제일 바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막 무슨 학원을 다 끼워넣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뭔가 마음껏 그렇게 뛰어놀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해야 할 거는 너무 많고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밥 먹는 거랑 비슷한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평소에 많이 걷고 일부러 거리를 다닐 때도 차로 이동하지 말고 걷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이 생성이 많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심이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강해요. 그러면은 남자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은 뭐냐면 구기 종목, 경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훨씬 더 아들의 뇌에 적합한 운동이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가족끼리 배드민턴을 치셔도 좋고 축구를 하셔도 좋고 농구를 하셔도 좋고요. 좀 그런 시간을 1시간, 2시간이라도 꼭 주말을 이용해서 하시면 아들 뇌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밥 먹듯이 생각하고 운동을 해라. 네, 밥은 주면서 왜 운동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 스케줄 조절을 좀 해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게임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아까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게 왜 알파걸, 알파우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학년기 때 어떤 낙인이 되고 그러면서 게임으로 가게 되면서 좀 공부할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잃지 않나 남학생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는 우리 2부에서 얘기할까요? 네. 네. 2부에서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엄청 많이 하실 거고. 깊게 게임에 대해서. 깊게. 그리고 전 또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뭐 절제력 결핍 장애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게 학습과도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2부에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부가 네. 핵심이네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아.